여기서 앞구르기 하면 300개라고요? 내놔 주세요. 내놔. 뒷구르기 하면 400개 드린다고요? 야, 이 뒷구르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머리통 깨질 것 같아. 앞 덤블링하고 스면 4,000개라고요? 그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아, 덤블링하고 착지를 하라고? 야, 이 X택기야. 내가 뭐 양악선이야? 어떻게 해? 내가 뭐 영웅철입니까, 여러분들? 아, 배꼽 보여주면 100개라고? 내놔. 사람 모아서 말뚝박기 하면 500개라고? 오늘 다 한다. 뒤졌어. 야! 우리 말뚝박기 한번 하자. 어때? 소개해줘. 바로 해야죠. 그러면은 너가 여기 쓰고 너가 대가리 받고 형이 올라갈게. 아, 아니다. 하지 말자. 미안하다. 형이 미션 때문에 너네한테 좀 괜한 걸 시켰네. 어? 말뚝박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센스 존나 좋네. 내가 막을게. 그럼 네가 올라와. 알았지? 아, 왜냐면 애들인데 내가 시키면 또 뭔가 좀. 아, 내가 막을게. 알았지? 아! 어, 가가보해. 나와, 내려와. 너 바로 할 수 있지. 아, 이게 안 되겠다. 아, 씨. 형 너 올라가도 되지? 바로 해야 돼. 갈까? 아! 야, 괜찮아? 어어어. 고맙다, 얘들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빠 사랑해 미션 들으면 천사계라고? 야, 애들 다 어디 갔어? 씨. 오빠한테 할 말 없어? 어? 좀 크게 해주면 안 돼, 빨리. 지금 당장 당근마켓으로 과자 구매하면 400개라고? 재밌냐, 이 새끼야? 야, 옛날에 형들 거기 기억나요? 옛날 우리 집 그 국밥집? 오랜만에 거기 갈까? 거기 맛있어. 모놀로그 이용기 버전 가능할까요? 아니요, 모놀로그 김인호 버전 가능합니다. 서툰 내 사랑 너무 많이 울렸어. 더는 용기조차 낼 수 없었죠. 내 사랑아,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다 말도.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얘들아. 진짜로 국밥 먹고 제대로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네, 전용 자리. 아, 존나 오랜만이다 여기. 진짜로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뼈 해장국 먹을까 뚝불 먹을까 하더라. 둘 다 맛있는데. 이모, 저 뚝배기 불고기 하나만 주세요. 여기는 뚝불이 진짜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왜 벗냐고요? 아, 위화감 조성했어? 미안해. 야, 나 같은 애들 있어? 밥 먹을 때 액세서리 다 푸는 애들? 아재 특이야, 얘들아. 앞에 너무 높다, 얘들아. 하지만 적당량 먹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과식하면은 또 아파요. 아씨, 알았어, 얘들아. 됐어? 아, 이 녀석들. 딱 얼굴 3초 안 보이는 것 같다가 그냥 되게 징징대네. 아우, 정말 진짜. 아우, 못 살겠다, 니들 때문에. 형님, 오늘 수능 망쳤습니다. 괜찮아. 재수하면 되지. 재수하면 생방송 보면서, 임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무 낙심하지 마. 괜찮아. 형 9등급 맞았어. 잘 살잖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희망을 가지라고. 난 수능하면 기억나는 게 옛날에 나 첫사랑도 했지. 노래방 누나. 그 누나가 도시락 싸줬어. 수능 간다고. 아, 내가 벗으면 안 되더라? 겁나 답답한데? 옷 쳐벗는 것도 물어보고 벗냐? 물어본 게 아니라. 너네들이 불편할까봐 배려한 거잖아. 어, 왔다. 야, 먹을 땐 좀 얼굴 안 보여도 되지? 야, 먹방 할게. 얘들아, 과식은 하지 말자. 오늘은 딱 한 공기만 먹을게, 여러분들. 나 한 공기 더 시킨다 그러면은 말려줘, 얘들아. 알았지? 멈춰! 이거야, 멈춰! 라고 해줘, 알았지? 아, 얼굴이 안 보여지냐고? 아, 각도가 안 나와. 됐지? 아, 각이 안 나와. 아, 이노씨, 문신 불편하네요. 야, 이렇게만 보니까 존나 문신충 같다, 얘들아. 맞지? 목걸이에 존나 재수없다. 미안. 답답해서 좀 입을게요, 여러분들. 아이씨. 됐지? 오! 굿!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먹방. 뚝박이 불고기. 가격은 9,000원. 고기 봐라, 얘들아, 고기. 고기가 야무지게 들어있어요. 당면부터. 싹 올려서. 너무 맛있어. 몸에 좋은 버섯과 이 불고기, 여러분들. 네. 어떡하지? 이거 없나요, 여러분들? 아, 무슨 노선입니까? 맞아? 아, 감사합니다. 고기. 여기에 김치까지. 아? 아이고, 양대. 아우.
야, 얘들아, 당면 뿌니까 더 맛있어. 통통한 게 더 맛있는데? 어쩌라고라고?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제가 원래는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아껴놓고 있습니다. 왜, 와이? 말아 먹으려고. 어쩌라고? 저쩌라고? 내가 이겼어? 블랙홀 반사 끝? 내가 이겼어 끝? 블랙홀이 제일 세, 얘들아. 블랙홀 반사. 내가 이겼어? 야, 근데 이거 좀 괜찮네요, 여러분들. 벌써 소화 다 됐어요. 아, 이거 과식할까봐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맞죠? 제 걱정, 제 건강 때문에, 맞죠? 이모가 계속 쳐다보긴 해. 저 새끼 뭐하지?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들. 고기는 많이 먹었어,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깔끔. 밥도 먹었겠다. 밥심으로 노래 한 곡 해볼까? 제 별을 가져가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기다릴게 그녀밖에 못해. 제발. 됐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 이런 진짜 초보적인 실수를 했잖아. 아 근데 순간 딴 생각했어. 진짜 나 돌아버리겠네. 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찌그러졌어. 긁힌 거면은 나는 이런 거 상관없지. 야, 얼마야 근데? 맥라렌 수리 얼마냐? 30에서 100이야? 괜찮네. 개 쫄았네. 2000이나 해. 내가 무슨 하고 있어. 혼자 사고 나면 한심하고 기분이 더러워. 뭔지 알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나잖아. 제 기분 X같아 이거. 누구 탈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거야. 아 제발 제발 한 300에 끝냈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야. 제발 그 이상은 못 써. 그 이상은 안 돼. 배 아파서 안 돼. 공감 못해 그 이상은. 아 존나 좋겠다 진짜. 아 오늘 제대로 운수 좋은 날이네. 다른 의미로 얘들아. 맞지. 힘내자 힘내자. 열심히 하자. 나도 최근에 차 문 박아서 고쳐야 하는데 견적 1500 나오던데.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야 견적만 알고 방종화 되더라. 김선씨. 네 오랜만입니다. 새벽에 죄송해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 전화드렸는데. 네 괜찮아요 저도 밖이라서. 자 저 맥라렌 그걸 박았어요 제가 혼자 운전하다가. 어디다가요? 주차장에다가. 네.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이거 좀 견적 좀 뽑아줄 수 있어요 얼마 나오는지. 네 한번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눈대중으로 볼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발 한도색 맥라렌도 비싸자 100이다 진짜. 100만원이면은 공중제비 돌게 진짜로 제발. 공중제비들 5,000개라고요? 얘들아 까불면 안 되겠다. 내 무릎 내 머리통 찍었어. 아씨 존나 아파. 아 죽겠네. 1200? 맞다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럼 얼마예요 총? 많이 해봤자 300은 안 넘나요? 아 언제 입고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뚫렸네. 와, 나 심장 진짜 얘들아. 그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총 네 판을 갈아야 돼요 이러는 거야. 한 판당 300 하면 네 판 1200. 근데 그게 네 개 다 해서 뭐 한 240 정도? 근데 300 버린 거네. 왜 좋아하지? 왜 좋아하지 근데? 이래서 여쭤본 거야 얘들아. 멘탈 나갈만 하지. 표정 살짝 펴진 거 열받는다고? 얘들아 그래도 제일 뚫었다구나. 패딩을 샀거든요 여러분. 이번 겨울 근 한 5년을 함께할 패딩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뚠뚠 뚜루둔 뚠뚠 뚜루둔 짠. 어때 얘들아? 이쁜가요? 존나 어렵게 구했어 얘들아. 전국 품절 절대 못 구하는 거. 이거 또 시작이네. 아들 봐. 아 내가 거울 반복해. 나 존나 이뻐. 아니 존나 이뻐 얘들아. 됐어. 아 조용해. 니들은 왜 항상 멀리 가서 보여달라고. 아 실제로 봐. 아 됐어. 아 됐어. 니들은 뭘 할 거야 또. 뭐라고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약속해. 그럼 보여줄게. 약속하면 보여줌. 오케이 약속했지. 알았어. 어때? 괜찮다니까. 이뻐. 와 이 새끼들 존나 약속 안 지킨다 니들. 와 이 부가적인 새끼들. 근데 니들이랑 다음번에 약속하나 봐. 저걸 왜 샀냐 진짜 미친이냐 하는데 추워서 샀다 X새끼야. 왜? 존나 감기 걸릴까봐 패딩 없어서. 저 패딩 얼마 주고 샀냐고? 330이요 저거 구하기 존나 어려운 건데. 아 역시 세븐송님이 아시네. 얘들아 구하기 진짜 개 힘들다니까 여러분. 너 겨우 구했어.
전국 아줌마들이 다 사니까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클루니 맞아? 클루니는 라인이 안 들어가는데 뭐지? 저 클루니 맞는데? 어? 야 설마 나한테 짜팔았다고? 잠깐 기다려봐. 아 이게 QR코드야? 이거 찍어보면 나와 얘들아? 여기서 뭐 눌러야 돼 얘들아? 아 찐 맞아 이렇게 되면은? 아 그래? 아 됐네 야 씨. 오늘 진짜 그게 왜 그러냐 맥라인부터 체크해가지고. 부자쟁이 새끼들아 언니 산 거 이쁘게 입으면 되지 뭘. 안 이쁜데 어떻게 이쁘게 입냐 XX신인가 진짜. 닥쳐! 내가 닥치라고.